예, 우리 오늘부터 2021년도 44회 신체소년 상사 2차 책임근자 같이 공부할 건데요. 생각보다는 좀 적네요. 예, 아직 올해는 뭐 지금 2차 시험 합격자 발표가 안 나다 보니까 예, 순수하게 이제 새로 준비하시는 분들 위주로 오신 것 같고요. 말이 많아요. 예, 시험이 끝나고 나면 맨날 말이 많아요. 예, 뭐 이러쿵 저러쿵. 예. 그리고 특히나 올해는 또 코로나 때문에 시험도 뭐 연기가 되다 보니까 예, 여러 가지들 문제는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빨리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뭐 손해 상사 과목이 뭐 바뀌니마니 아 그런 거 흔들리지 마세요. 예. 만약에 바뀐다 해도 예, 최소한의 몇 년간 유예는 주거든요. 과거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존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대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첫 시간이어가지고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시간 가질 건데, 뭐 웬만큼들은 정보들은 가지고 오신 거죠? 여기서 혹시 시험을 처음 보신다? 아, 처음 보신다? 예. 1차 시험을 보셔야 된다. 아, 좀 비슷비슷하네요. 예. 예년에 보면은 예, 4월에 보통 1차 시험이 있고, 예, 4월에 1차가 있고, 이제 8월에 2차를 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씩 밀리다 보니까 이제 9월에 시험을 보고 11월 말에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나는데, 결국은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한 10개월이죠. 10개월 정도 기간밖에 안 되고, 10개월이 조금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과목이 네 과목이다 보니까 어려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이게 실무 과목이다 보면은, 뭐, 실무를 하시는 분들은 좀 낫지만, 그렇지 않은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뭐랄까, 어느 정도 공부는 하는데, 가면 갈수록 불안감이 좀 엄습을 해요. 예. 시험장에 가실 때 보면은, 근데 이제 그런 불안한 요소가 좀 없어져야지만이 조금 이제 합격들을 하시는데, 예, 그런 8월에 맞춰서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게 맞긴 맞아요. 한 넘어가서 1월부터 하게 되면은 솔직히 타이밍은 좀 늦습니다. 그러니까 늦는다고 해서 뭐 힘들다는 건 아닌데 바빠져요. 특히나 1차 시험 준비하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 더더욱 더 바쁩니다. 그래서 1차 시험 보기 전에 2차 과목 한번 보통 우리가 한 바퀴 돌린다고 하죠. 우리 고등학생들 뭐 이렇게 중고생들 보면은 미리 선행학습하는 걸한 바퀴 돌린다고 하죠. 예, 그 정도는 해놓고 들어가셔야지 실제 1차 시험 끝나고 다시 2차 과목을 공부할 때좀 시간이 부족하지 않아요. 뭐 전업 수험생이면 괜찮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만 먹고 공부하고 예, 잠만 자고 잠자고 다시 밥만 먹고 공부하고 이런 친구들이면 괜찮아요. 절대 시간이 확보가 되니까. 하지만 이제 다른 업무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실무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시간 확보가 힘들어요. 최소한의 시간이라는 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예,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친구들 있죠? 공부 안 하는 것 같은데 책 한번 쑥 보고 났는데 정말 안 했는지 아니면 집에 가서 밤새서 공부했는지 모르겠지만, 예, 모르겠지만 쑥책한 번만 봐도 시험 잘 보는 친구도 있어요. 예, 뭐 탁월한 기억력, 예, 뭐 이런 거는 뭐 우리 상대하면 안 돼요. 예, 그 친구들은 멀리 멀리 가라고 하고, 예, 우리는 비슷한 사람들끼리 예, 웬만큼의 시간을 투자해서 얼마나 집중력 있게 많이 투자했냐에 따라 등락 예, 좌우가 되는. 그런 사람들 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최소한의 시간이라는 건 항상 필요해요. 최소한의 시간. 예. 그래서 저는 보통 얘기하는 게 과목당 한 100시간씩은 최소한 잡아야 된다. 과목당 100시간씩. 그럼 네 과목이잖아요. 오, 400시간. 예. 400시간이 와닿지가 않죠? 얼만큼인지. 100시간이라는 게 크게 와닿지가 않죠? 예. 여러분들 일주일 풀로 일하면 40시간이라죠. 5일에 8시간, 40시간. 예. 밥 먹는 시간 빼고. 그렇게 해서 2주 동안을 풀로 해야지 100시간. 100시간이 안 돼요. 약, 어떻게 돼요? 2주 반 정도. 맞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4번 돌려봐요. 그럼 10주에 10주. 그러니까 전업으로 10주만 쭉 해야지 400시간입니다. 전업으로 10주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업 수험생이면 별로 걱정 안 한다고.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공부하고 자고
일어나서 밥 먹고 공부하고 그런 친구들이야 충분히 절대 시간 확보하지만 직장인 분들은 100시간 확보하기도 과목당 100시간 확보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학원에 와서 강의를 듣거나 인터넷 강의로 듣는 시간을 공부한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얘기하는 100시간은 이런 시간 빼고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학습하는 시간 빼고요. 스스로 학습하는 100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거의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주말은 없다 생각하셔야 돼요. 주말은 없다.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해서 평일날도 최소한의 시간은 정해야 돼요. 3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1시간 반이 됐든, 2시간 됐든, 자기가 정해져 있는 시간만큼은 매일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특히나 일하시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합격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처음에 손사 자격증 딸 때가 그랬어요. 하루에 최소한 30분, 보통은 1시간 정도씩은 공부를 했어요. 피곤하나, 술을 먹나. 심지어 회식 자리 갔다가도 저는 무조건 1차만 하고 집에 갔습니다. 관리자하고 서로 폭칭, 협의를 다 봐놨거든요. 안갈순 없으니까 회식은 가. 술도 몇 잔을 먹어야죠. 안 먹을 순 없죠. 그 대신에 1차 끝나고 집에 갑니다. 그때 1차는요, 지금 같은 시대의 1차가 아니에요. 아무리 빨리 끝나도 11시예요. 보통 9시, 10시 퇴근하면서 한잔하면은 최소가 아무리 빨라도 10시, 11시에 집에 들어가요. 그러면 책방 가서 몇 시간 봐요? 1시간? 많이 보면 1시간? 한 30분? 그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하시는데 습관이 문제예요. 습관이 중요해요. 습관이. 제가 요즘 백수 생활 아닌 백수 생활 하거든요. 집에서는 저를 백수라고 해요. 백수가 아닌데. 저도 엄연한 직장인입니다. 직장 다녀요. 근데 이제, 제 마음대로 출근했다, 제 마음대로 퇴근하니까 거의 백수라고 해요. 이 습관이라는 게 되게 무서운 게, 출근 시간이 사람이 바뀌잖아요? 처음에는 조금 여유 있게 나가지. 우리 안 그러나요? 특히나 학교 다니실 때 보면은 학교 근처에 있는 친구들 지각한다는 얘기 하죠. 어떻게 그 코앞에 있는 애가 지각하냐. 이게 습관 때문에 그래, 습관 때문에. 습관 때문에. 매일매일 만약에 8시 반에 출근했죠? 거기서 9시도 늦추면은 항상 여유가 있을 것 같죠, 사람, 여러분들. 근데 조금만 지나 보세요. 여유가 없어. 똑같아져. 8시 반 출근이나 9시 출근이나 내 생활 패턴 똑같아져요. 늘어진다는 얘기예요, 늘어진다는 얘기. 그러니까 제가 왜그 얘기를 하냐면 습관을 얘기하면서 얘기하냐면 공부하는 것도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피곤하나 뭐하나 최소한 내가 정해져 있는 시간, 차소 시간이라는 거를 정하고 그 시간은 매일매일 꾸준하게 보셔야지 나중 되면은 왠지 막 이상한데 오늘? 오늘 책안 봤네. 사람이 이렇게 돼요. 그렇게 돼야지 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그래야지 절대 시간 확보가 되고 나중 되면은 습관이 잘 갖춰지잖아요. 마음이 급해져. 어떻게 하면 시간을 조금이라도 절약하려고. 왜? 이제 몸에 좀 배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여러분들이 좀 가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아셨죠? 이제 요 과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책임 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른 과목들도 그렇지만, 일단은 가장 계산 문제가 많습니다. 재산보험하고 같이. 보통 50% 정도가 계산과 관련된 거예요. 50% 정도가. 그럼 이 50%가 계산이 복잡하냐? 막 수학 공식이냐? 아니요. 사칙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예요. 근데 그게 뭐가 어려워? 해보세요. 해보세요. 사칙 연산, 내가 이렇게 사칙 연산 못했나 싶을 정도로 틀립니다. 더하기 빼기? 왜? 여러분 평소에 요즘은 계산기도 거의 안 쓰죠. 거의 뭐 엑셀 시계다 집어넣고 나오는 값 이용하고, 아니면 스마트폰, 진짜 급할 때는 스마트폰에 있는 계산기 쓰시죠? 계산기 안 쓰고 계산해봐요. 볼만합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세상에서 제일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생길 거예요. 기본은 아주 쉬운데, 단순 실수들을 많이 해요. 단순 실수들을. 그래서 그런 실수들을 좀 줄여야 되고, 결국 이50% 계산이라는 건 지급보험금, 보험회사 입장에서 얼마를 줄 것이냐, 이거를 계산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그게 50에서 한 많으면 60% 정도. 조금 조금씩 왔다 갔다 해요. 조금 적을 때는 좀 적고, 한이 정도로 나오고 있고, 나머지 50%는 뭐냐? 대부분 약수리예요. 자동차 보험 같이 면부책을 논하는 문제는 몇 년에 10점 내외로 나와요. 그러니까 깊이 있게 어떤 보험자의 보상 책임, 그러니까 면책인지 부책인지, 그러니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못 받는지 이런 거 있죠? 그런 깊게 안 나옵니다. 깊게 안 나와요.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학원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는 거는 시험에 대한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이것만 배워가지고 실무 못 해요. 실무는 여러분들이 자격증 취득하시고 그 이후에 추가 공부를 더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여기 우리 학원 나오기 전에는 엄청난 욕을 많이 했죠. 무슨 욕을 했냐? 제가 회사 근무할 때 지금도 회사 근무하지만 전 직장에 근무할 때 손사를 따가지고 온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3종 대인, 자동차 대인 이제 따가지고 온 친구도 있는데 근처에 있던 다 저희 학원 출신들이에요. 이 친구들이 면부책도 못 가리네. 면부책도 제대로 못 가리네. 손사가 왔는데 얼마나 황당해. 선배들이 볼 때는 손사 자격증 갖고 있다고 해서 야 그래도 좀 공부 좀 하고 왔네. 자격증을 따고 왔으니까 조금만 업무 시키면은 바로 업무 투입시켜서 잘하겠네 했는데 일은 해요. 잘해. 근데 결정적인 어떤 면부책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시험은 잘 풀었는데 실무는 접목을 잘못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야, 이거 학원이 문제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학원에서 와서 강의를 해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가 결론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깊이 있게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 자격증 합격시키고 할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강의에 거의 더블 정도를 해야 돼요. 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학원에서 그렇게 할수 없죠. 학교가 아니잖아요, 여기요. 여기 학교가 아니에요. 학교에서야 어때요? 충분하게 어떤 강의 시간도 확보가 되고 체계적으로 할 수가 있죠. 근데 학원은 뭐예요? 결국은 결과치를 갖고 와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격증 합격증이라는 결과치를 도출하지 못하면 퇴출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또 최소한의 시간을 투자를 해야지 쭉 1년 내내 월요일 아침에 9시 오셔가지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시까지 계속 강의한다면 그렇게 쉬울 수 있겠죠. 중간중간 실무도 하면서 근데 그렇게 할수 없잖아요. 아주 최대한의 효과를 낼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최소한의 시간을 투자해서 강의를 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50% 정도 약수라는 거좀 기억해 주시고요. 교재에 관련돼서 좀 목차를 한번 보세요. 목차 보시면은 저걸 좀 지워야 되겠다. 제가 왜 목차를 보라고 하냐면은 목차를 보면은 이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면은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역산할 수 있거든요. 그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목차를 한번 보시고 여기 한번 칠판 한번 보세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이쪽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갑과 을. 이렇게 있는데 갑이 뭔가 하다가 실수로 을을 다치겠다 쳐봐요. 어떤 실수를 했습니다. 실수. 이건 어떤 행위겠죠? 어떤 행위에 실수를 해서 을을 부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을이 부상을 당했다고 봐요. 이럴 수 있죠? 우리 살아가면서 일반적인 어떤 생활을 하면서 내가 실수로 잘못해서 누구를 밀었다든지 또는 내가 넘어지면서 누구를 또 밀을 수도 있죠. 아니면 괘씸해서 뚜둑에 팰 수도 있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폭력을 전혀 행사 안 하시나요? 아닌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행위를 해서 을을 부상을 입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받았다고 하면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을 거라고요? 좀 이따 볼게요. 가만히 있는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럼 뭐예요? 내가 다쳤으면은 물어내 할거 아니에요. 물어내. 나 다쳤으면 물어내. 뇌물고 파손 됐으면 사내.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럼 을이라는 친구는 가만히 있지 않고 갑한테 야, 뭔가를 해요. 이거를 보통 우리가 손해배상이라는 걸 요구해요.
손해배상이라는 걸 요구합니다. 누가? 을이 갑에게. 왜? 갑이 잘못해서 을이 다쳤으니까 내 치료비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거를 네가 물어내라는 얘기예요. 이게 일반적인 어떤 형태 아닐까요? 사고가 났다고 하면은. 네. 이거를 공부할 거예요. 어디에서? 1장에서. 우리 1장에서 이걸 공부할 겁니다. 네. 그럴 때 더 공부하는 게 과연 이런 행위들, 이런 실수들, 예, 어떤 경우, 어떤 행위들, 그리고 을이 갑한테 손해배상을 요구를 하는데 이 요구할 때 근거, 항상 근거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주장하려면 어떤 근거에 따라 주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물어달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물어달라고 했는데 근거가 부족해. 법원에 청구를 했는데 법원에서 근거가 없으면 기각하죠. 을이 청구했는데 야 갑은 너한테도 줄 거 없어. 딱 기각해버리면 할 말이 없잖아요. 어떤 근거나 이런 거를 공부하는 거예요. 챕터 1에서. 그럼 두 번째 챕터 2에서는 뭘 공부하냐면 을이 부상을 입었죠. 그럼 이 부상을 입었을 때 손해액이 얼마냐. 과연 그러면 을이 손해입은 게 얼마냐. 이거를 판정해 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손해액을 뽑아보는 게 챕터 2입니다. 챕터 2에서 이 손해액을 어떻게, 손해배상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항목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 같이 공부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챕터 3은 갑자기 한 분류가 나타납니다. 갑자기 위에, 여기 위에 좀 그려볼게요. 보험자라는 녀석이 나타나요. 보험회사, 보험자. 뭐냐면, 이제, 갑하고 을하고는 이제 가해자, 피해자. 우리가 이제 갑이 잘못했으면 갑이 가해자일 것이고 을은 피해자일 텐데 갑이 보험을 들어놓은 거야. 보험회사에. 예. 둘 간에 계약이 되는 거. 계약이요. 이런 계약관계가 등장을 합니다. 결국은 을이 을의 부상에 대해서 갑이 을한테 물어줬으면은 이 손해액이 이제 어디로 가요? 손해가. 을한테 있어요? 갑한테 가 있어요? 갑한테 넘어와 있죠? 이제 갑이 물어줬으면 손해가 일로 와 있습니다. 지금 손해는 을이 입은 게 아니라 갑이 입은 거예요. 물어줬기 때문에. 을은 다친 주체지만 그 다친 거에 대한 금액을 갑이 물어줬으니까 손해는 갑한테 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갑이 보험회사에 보험을 들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손해를 그대로 다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이러한 이 사고를 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게 우리가 챕터 3입니다. 이제 보험관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보험관계. 예. 여기까지 일단 기본적인 메커니즘이야. 배상 책임이 가장 큰 메커니즘인데 갑자기 챕터 4가 있네? 얘는 뭐야? 예. 얘는 뭐냐면 근재보험 자체도 근로자 재해보장 그 책임보험 자체도 배상 책임이에요. 똑같아요. 지금 여기서 말한 1, 2, 3하고 똑같은데 조금 특이하다는 거죠. 특이한. 여러분들 자동차 보험 지금 따로 공부하고 계시죠? 몇 분 하고 계시고 몇 분 안 하시나 보네요. 예, 아직 시작 안 하셨나 보네요. 자동차 보험도 똑같아요. 이런 메커니즘이에요. 배당 책임이야. 근데 왜 별도로 여러분들 공부할까요? 그냥 시험이 별도로 요구하니까? 예, 그런 걸 수도 있지만요. 얘가 띄어놓은 거예요. 사업 방법서라는 게 있어요. 배당 책임에 대한 사업 방법서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걸 주로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고 그 외에 떨어져 나와 있는 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자동차 보험이에요. 네. 최근 한 10년 이내에는 인보험들이 지금 대부분 장기보험이나 생명보험들 인보험들이 인보험이 크지만 과거에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보험들 중에 가장 보험료가 많은 녀석이 누구겠어요? 자동차예요. 자동차. 얘는 같이 섞이면은 나머지를 다 죽여버려. 다른 애들의 특성을 다 죽여버려요. 얘가 워낙에 크니까. 따로 떼놓는 거예요. 따로 떼놓는 거고. 근재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건설경기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 예전에 뭐 주택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할 때 어때요? 그리고 지금은 산재보험이 워낙에 이제 가입이 의무화가 되다 보니까 하지만 예전에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뭐 100인 사업장 이렇게 쭉쭉쭉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재보험이 컸어요. 특히나 또 해외 근재 같은 경우도 중동의 건설 붐,
맞잖아요. 우리 중동 건설 많이 나가시고 할 때, 외국 건설 많이 나가고 할 때는, 근재보험 자체도 지금의 자동차 보험처럼 만큼은 아니지만, 다른 배상 책임하고 비교가 안될 정도로 컸어요. 덩치가 컸다는 거예요. 보험료가. 거소보험료가. 그러다 보니까 얘를 따로 때리는 거예요. 근재보험을. 따로. 그리고 얘가 다른 배상 책임들하고 조금 다른 제도라는 게좀 있지. 왜? 의무보험들이 있다 보니까, 이, 법적으로 재해보상 규정이 있어요. 재해보상. 이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대부분 이제 산재겠죠. 산재. 산재보험에서 일부 처리가 되거든요. 이걸 초과되는 거를 근재보험에서 물어줘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배상 책임하고는 달리 웬만한 배상 책임들은요. 손익상계 개념만 있지 손익상계 방식으로 구하는 게 거의 없어요. 하지만 이쪽 근재보험 쪽에서는 앞에 산재 쪽에서 처리받고 초과되는 걸 물어주다 보니까 보험금 계산 방식이 손익상계 방식으로 빼야 될 부분이 있어요. 조금 다르다는 거지. 앞에 보험들하고 좀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얘를 별도로 분류해놓은 겁니다. 지금은 등치가 별로 안 커요, 근재보험이. 워낙에 줄어들었어. 왜? 산재가 커지면 커질수록 근재는 줄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의 우리가 보통 근재라고 하는 거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배상 책임 특별약관이 대부분이다. 순수 근재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순수 근재. 그러니까 재해 보상을 해주기 위한 근재는 이제 거의 없다. 특수 형태 근로자들이나 몇몇. 예. 그렇지만 아직 해외 근재나 선언 근재 같은 경우는 남아 있습니다. 일본은 좀 남아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점점 줄어가지고 지금은 그냥 근재하면은 사배책, 사용자 배상 책임 특약 거의 이렇게 고착화가 돼 있어요. 과언도 아니고요. 해외 근재나 선언 근재 그렇게 클레임이 많거나 계약이 많진 않아요. 대부분보다 국내 근재 같은 경우 사용자 배상 책임 특별약관 지급본금 계산하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조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별도의 사장으로 빼는 겁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이게 다예요. 여러분들 시험 볼게 이게 다예요. 정리해보면은 어떤 갑과 가해자 갑을 간에 어떤 책임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피해자에게 생긴 손해배상금이 얼마큼인지 구하고, 이거를 보험에 대입해서 보험자가 얼마를 줄 것이냐, 주냐, 안 주냐, 얼마를 줄 것이냐, 이런 걸 공부하고, 그 다음에 사장은, 업무상 재해 관련된 근로자 재해보장 쪽으로 별도로 분류를 하는 것뿐이에요. 여기 여러분들 이제 책임근제 시험 볼 과목에 답니다. 예. 이거를 뭐, 28시간 하냐? 하실 수 있어요. 예. 근데 28시간도 부족해요. 예전에 가장 많이 했던 게 서른 몇 시간까지 했어요. 기출문제 다 풀어드리고 할 때가 서른 몇 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그 이제 첫 시간 끝나고 둘째 시간부터 나갈 건데 요 그림을 한번 머릿속에 쭉 그려놓은 것도 괜찮아요. 그게 이제 목차 부분입니다. 최대한 교재를 좀물 흘러가듯이 물 흘러가듯이 쓰려고 하는데 하다 보면은 조금 중간이 또 앞뒤가 안 맞는 게 있어요. 얘가 여기 왜 나왔지? 조금 더 뒤에 나와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완벽하게 그거를 쭉 필지를 못 하겠더라고요. 예, 다시 뒤로 보내잖아요? 그러면 또 앞에서 설명이 될 부분이 생기고. 예, 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1 다음에 2, 2 다음에 3, 3 다음에 4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가끔은 3 다음에 6이 한번 와야 돼. 그래야지 5를 설명하거든. 이런 문제들이 조금 있거든요. 예, 그런 거는 중간중간 말씀드리고 만약에 필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뒤로 빼서 나중에 공부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거좀 이해해 주시고, 전체적으로는 책은 요 제가 얘기한 대로 내용대로 쭉 흘러갈 거다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개중에는 뭐, 법학을 전공하셨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해도가 좀 빠른 부분도 있을 거고요. 또는 이제 내가 실무를 했다? 뭐, 그럼 더더욱더 이해도가 빠르겠죠. 근데 전 가르칠 때 없는 분들, 베이스 없는 분들을 그 기준으로 할 거니까 인강 듣는 분들은 빨리 돌려버려요. 빨리 돌리면 됩니다. 예. 아는 부분 얘기하면 슉 뛰어넘으시면 되고 오프라인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한번더 기초를 다진다는 생각하시고 예. 왜? 저는 뭐 높게 놓고 하면 좋지요. 이거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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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오면 편하죠. 근데 실제 모르는 분들이 더 많으면 어떡해요? 예. 그 때문에 일단은 기본 강의는 가장 베이스. 그렇다고 뭐 단어 하나하나 설명해 가면서 하지는 못해요. 근데 웬만한 어떤 그 의미 전달이 필요한 단어들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예, 그렇지 않은 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 만한 범위의 어떤 단어나 이런 거는 알 거다 생각하고 넘어갈 겁니다. 거기까지 세세하게는 못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같이 한번 28시간 진행할 거니까, 잠깐 쉬었다가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